코로나19로 흔들렸던 중국 경제가 다시 회복세를 띠고 있지만 중국으로 들어가는 하늘길은 여전히 꽉 막혀 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일하다 사업이나 안전 등을 이유로 잠시 한국에 나온 사람들은 길어지는 기다림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생업에 돌아가지 못하고 발 묶인 사람들을 이정민 PD가 만나봤습니다. 중국 하얼빈의 한 개인 사업장에서 일하던 우승혁 씨는 지난 설 연휴 한국에 들어온 뒤 중국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입국이 금지되고 비자가 막히면서 중국에 남은 아내와는 생이별하게 됐습니다. 결국 승혁 씨는 생계 유지를 위해 최근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저것 막 하다가 현재는 지금 PC방에서 그냥 아르바이트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이런 소규모로 하는 데는 신청은 가능한데 거의 이제 중국 정부 노동국에서 이제 허가가 해준다는 허가 자체가 그냥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되죠. 중국은 일반 비자 업무를 중단하고 기업인에 한해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필요에 의해 비자 승인 여부가 결정되다 보니 영세업장이나 자영업 종사자들은 비자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단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렵습니다. 식당 하는 분들 이제 1월 달부터 들어와서 지금까지 계속 월세, 그다음에 직원 인건비, 기타 비용 같은 모든 비용을 다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폐업을 하고 싶은데도 재산을 지키러 중국에 들어가서 폐업을 해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는 비행기 표 아니면 비자가 없기 때문에 어렵게 비자를 받아도 중국행 비행기 표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중국에 들어가는 비행기도 거의 없을 뿐더러 항공권은 최소 2배 이상 비싸졌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천만 원에 달하는 암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가 차원의 전세기를 띄워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중국인 경우에는 지금 아무 노선도 아무 지역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행사 입장에서 예약도 해야 되고 판매도 해야 되는데 뭐 들어간다 하더라도 자리도 없을 뿐더러 이제 모든 통로가 다 막혀 있는 몇 달째 한국과 중국을 오도 가도 못하며 속만 끓이고 있는 영세기업 근로자들과 소상공인들. 세계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가 서서히 풀리고 있는 만큼 코로나19도 잡고 두 나라 하늘길도 열려 생업 현장으로 복귀하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월드 이정민입니다.